정년을 앞둔 50대 중후반 직장인 대부분이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령자들이 원하는 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년 60세 이후 희망 직무와 기업 현장의 불일치, 이른바 미스매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직무는 사무관리직과 기능직입니다. 정년 이후 재취업 희망 직무에서 임원이나 관리자 아니면 일반 사무가 22%, 16%로 나타났지만 기업 현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들 직무에 근무하는 비중은 12%, 6%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반대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고령자의 20%가 단순 노무와 16%는 기능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들 직무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은 2에서 3%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고령자 일자리의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한글 자격증, 엑셀 자격증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이에 관련되는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커트라인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부산상공회의소가 만 55세의 직장인 200명과 기업 인사 담당 1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년을 앞둔 직장인의 85%는 재취업을 원했고 15% 정도만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재취업 사유는 생계와 관련한 재무적 요인이 50%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관계 지속과 일하는 즐거움, 기술, 노하우 전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 그 내가 낸 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못 버리시면 조금 그 같이 사공 소통을 하거나 뭐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평균 희망 임금은 월 368만 원인데 비해 실 지급액은 월 296만 원으로 72만 원 정도 격차가 났습니다. 기능 기계 조작 직무에서는 기업이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고령자 희망 임금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무에 대한 고령자의 진출을 지원하고 재취업 이후 희망 근로 연령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3%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